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급 여력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10곳 중 7곳 이상이 전년 말 대비 이 비율이 하락했는데, 일부 중소보험사의 경우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도는 실정입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평균 223.6%로 전분기 대비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킥스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가용 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킥스 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운영 리스크 강화 등으로 요구 자본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요구 자본은 전분기 대비 4조 6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가용 자본은 6천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당국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보험사들에게 충분한 지급 여력을 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